안녕하세요. 맥키네 시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수급상으로는 이틀 연속 프로그램 매수세가 일단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장중에 85,200원대 고점 찍고 지금 움직임 나타나고 있죠.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이 이제 3개월 만에 재개되는 IR이 있는 어떤 날이고요. 그래서 장 초반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HLB는 85,000원. 이 85,000원 가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82,000원권과 84,000원이 이제 지지 라인이고,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좀 양봉을 만들어내는 어떤 이제 가장 스타트 가격 자체가 의미 있으려고 하면 이제 85,000원 정도 윗단에 올라가서 지지를 받으면서 뭐 9만 원 도전하는 요런 어떤 흐름의 몸통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지지에서 확인하는 이제 캔들이 이제 발생한다.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어제 일봉상의 추세 지표를 나타내는 파라볼릭자 같은 경우에는 14거래일 만에 일단 하락 추세 전환이 나타났고, 자, 오늘도 이제 이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냐면 이 가격까지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3주 동안에 지금 추세가 상방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을 돌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82,000원, 84,000원의 지지 확인을 지난주까지 하고, 이번 주에는 뭐 85,000원, 이제 9만 원에 이제 도전하는 양봉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지난주 주봉의 이제 시가 라인이죠. 85,400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저항이 이제 지지로 바뀌게 되면 중요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둘째 주에 나왔던 85,000원. 그래서 라운드 피겨 가격이 이제 9만 원대 여기를 이제 올려 세워내오는, 양봉의 모습이 거래량 동반해서 나오느냐. 어제하고 그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100만 주 밑단으로, 떨어졌고, 오늘은 지금 75만 주니까, 자, 오전까지 해서 이제 2시 반 이후에 흐름들이 전일보다 거래가 좀 느는지, 그리고 지난주에도 윗꼬리가 대부분 뭐 8만 8천원, 8만 7천원 뭐 요런 어떤 흐름들이거든요. 오늘도 장중에 85,200원. 그래서 85,000원에 조금 이제 잡는 모습의 캔들들이 조금 나와줘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거래가 동반되면서 나오다가 다시 또 이제 82,000원대까지 또 다시 밀려버렸어요. 거래를 이제 또 10시 넘어서는 거래가 좀 뜸한 상태를 만들면서. 그래서 거래가 붙었을 때 계속 올라가든지 이제 그 지지 흐름을 보여주면서 추가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가 줄면서, 집약적인 어떤 흐름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수급상으로는 프로그램 쪽에서 이틀 연속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쪽에서 보시게 되면, 어제는 이제 KB증권인가요? 여기서 일단 매수세가 가장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JP모건 쪽에서 3만 주. 그리고 이제 삼성이나 신한, 여기에서 이제 소폭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오전 9시부터 이제 IR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어떤 기사들이, 논딜제 로드쇼에서 좀 나오든지 뭐 리포트가 나오든지, 내일도 이제 대신증권의 이제 코퍼레이트 데이에서 또 IR이 오후에 또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은 시장 대비해서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에 계열 종목도 이제 아침에 뭐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급등으로 출발했다가 이제 연봉을 좀 내려왔는데, 자, 이 흐름들을 거래를 동반시키면서 2시 반 이후에 종가관리 흐름에서 이제 밑꼬리 흐름이 아니라 몸통의 중심으로 거래가 좀더 유입되면서 만들어내는지가 일단 HLB 입장에서는 뭐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여전히 21일평에서 지지는 해주고 있는데 몸통이 좀더 늘어나면서 거래량 유입을 체크해야 되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11,400원. 그러니까 11,400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가격 자체가 이제 지난주에 좀 저항대 역할이었고, 이 부분들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위로 이제 돌리는 어떤 이제 캔들들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도 살짝 이제 그 가격, 어제도 이제 11,300원, 오늘 11,460원, 아직 이제 이 가격에 잡히진 않았습니다만, 거래는 이제 전일보다는 지금, 예, 전일 68만 주, 지금 53만 주니까, 전일 거래보다는 좀 늘어나서 몸통을 좀 만들면서, 예, 11,000, 한 300원, 400원, 요런 라인을 좀 잡으면서 이제 생명과학이 만들어내느냐, 이게 일단, 중요한 어떤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에 이틀 연봉 맞으면서 어제 이제 HLB 마찬가지로 일봉상의 전환이 하락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부부분단을 겟업시켜서,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그 시가 라인이죠. 27,900원대. 오늘 장중 27,750원대 그 가격까지 한번 도전을 했다가 또 여기도 또 윗꼬리가 살짝 나오면서 거래는 전일 이제 32만 주대, 오늘 이제 28만 주대인데요. 자, 거래가 좀더 늘면서 양봉의 모양의 몸통을 이제 제약도 이제 만들어내느냐 이게 중요하고, 테라피틱스가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초가부터 해서 58분, 59분까지 해서, 예, 뭐, 그전까지는 뭐, 전일 대비해서 27, 8% 예상 호가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좀뭐 중요했는데요. 여기가 가장 좀 세었어요. 예, 9,360원대 정도니까, 전일 대비해서 10% 이상의 어떤 급등 흐름으로 일단 시작은 출발은 굉장히 강하게 출발했는데,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왔다는 말은 단기 이제 매도가 막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도가 나오면서 거의 전일 종가 부근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이제 8,9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그 뒤는 이제 거래량을 줄이면서 그냥 플랫형으로 가고 있는데, 갭업 음봉이 좀 나왔던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밑꼬리 흐름에서는 좀 윗꼬리 그 흐름에서 전일 이제 종가 분가 내려갔다가 지금 이 흐름인데,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양봉으로 좀 해놨으면 테라피틱스가 지난주에도 후반부에는 가장 목요일날 금요일 강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고가를 넘기는 어떤 흐름을 좀 만들어냈다가 이게 또 이제 음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뭐 캔들로 보면 좀 아쉬운 흐름.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밑꼬리를 최대한 좀 줄이면서 한 8,000원대 후반 정도 흐름을 만들면서 이제 종가를 마치느냐. 이게 일단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차트상으로.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중에 6,200원대까지 올리면서 6,000원 가격 흐름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파라볼릭자의 추세를 지키면서 일단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갭업 시키면서 금요일날 그 시가 라인 6,000원대 윗단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예, 옷장에 만드는 그러니까 윗꼬리 형태가 아니라 몸통으로 감싸는 이제 캔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차트상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달 이제 초반에 4,000원권에서 7,000원 거의 뭐 더블 비슷하게 이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예, 조정을 한 2주 정도 가격 조정을 고가 대비해서 지금 한 20, 30% 정도까지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만,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결국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 이슈가 이제 뭐 7,000원단에 뭐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주가가 이제 조금 관리를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이제 구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6,000원대 윗단의 어떤 관리하면서 마무리가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 좀뭐 삼성 종목인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장중에 올라왔다가 21이평에서 좀 두드려 맞는 장중에 이제 3,230원 정도 여전히 뭐 거래는 전일 24만 주 오늘 이제 18만 주니까 이 거래가 이제 느는 어떤 흐름들을 캔들로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 그 IR 모멘텀이 오늘 내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주가에도 이제 기대감으로 반영하면서 결국 이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불확실성을 프로세스로 조금 더 선연하게 좀 설명하는 어떤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게 이제 일단 IR이고, 제약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을 때
이 부분에서 이제 흐름을 선도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판화진 같은 경우도 20일 이평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윗꼬리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노베이션 판화진 뭐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를 줄여서 이제 선발 이제 뭐 HLB라든지 테라피틱스 제약 생명과학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시 반 이후에 이 기대감을 특히나 이제 HLB가 거래를 전일보다는 좀 느려서 지금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고가 될수 있으면 85,000원대 자리 위로 올려놓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흐름을 볼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일단은 차트상으로 가장 뭐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흐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